제주는 지금 온통 초록 세상입니다. 와, 김 보세요, 김. 아마 지금 한 350도 정도. 이 과정을 7번을 더 해야 돼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초록빛깔 건강한 생명력을 담은 제주의 봄차를 소개합니다. 오름을 품은 드넓은 들녘에도 싱그러운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청보리 새싹들도 어느새 훌쩍 자라 초록의 장관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차를 끓이고 계신다는 분이 계신데 어디 계십니까? 이경 선생님! 보세요. 아, 잘 찾아왔네. 이야, 여기 장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이 차를 만들어내신다는 걸로 알고 들었는데 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연에서 나는 이 보리 순이거든요. 새싹 보리. 보리? 예. 네. 그러니까 청보리를 가지고 차를 만들 거예요. 봄바람을 타고 넘실대는 푸르른 청보리 밭은 제주의 또 다른 봄 풍경이 됐는데요. 들녘은 보리가 익기도 전에 보리 순 캐는 손길들로 분주합니다. 그럼 이제 밑에 부분 뜯지 말고 네. 윗부분만 부드러운 부분만 이렇게 아 이렇게 예. 사 예. 그렇죠. 어린 보리 순에는 각종 미네랄과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요즘은 차에 관심을 갖는 농민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제주도 내려와서 무농약 농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나오는 게 이제 다 무농약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한번 먹고 보니까 아 우리 집에 있는 것들로도 차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효원 선생님 만나게 된 거예요. 18년 전 제주 여행을 왔던 이기영 씨는 많은 차인들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제주는 사시사철 푸르고 한겨울에도 차를 만들 수 있는 꿈의 장소였는데요. 그는 제주에서 나는 식물들로 차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이 풀 가지고 어떻게 또 차를 우려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풀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 자체가 우리 대체약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우리 약재가 되는 거예요. 약재. 네. 네. 이걸 차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맛있습니다. 와. 보리순을 케어된 사람들은 싱싱함이 채 달아날 새라 곧장 차를 만들러 떠납니다. 과연 어떤 차가 만들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거 어디다 둘 거야 이제? 이쪽 보세요. 근데 다들 변신을 하고 있었어, 안 본 사이에. 네. 자, 나는 빼야 돼. 뺐어요. 아, 뺐어요?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뜯어주면 한 1, 2cm로 이렇게 네. 잘 뜯어지죠.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이 보리 순차를 마시면 이런 거 좋다. 첫 번째. 일단 면역력 증진에 아주 좋은 차고요. 면역력. 네. 그리고 보리 차에는 차처럼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쉽게 마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와, 세 번째가 있다면? 세 번째는 다음 분입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보리 순차 만들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1에서 2cm로 잘라준 청보리 순은 가말솥에서 덮고 말리는 과정을 무려 9번 반복하는 구증구포 방식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 정성이 참 대단한데요. 이렇게 빼는데도 열기가 이렇게 돌고 보면은 하는 거 볶는다 안 하고 덮는다 하는데 그 성질을 갖다가 원래대로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덮는다 이렇게 해요. 덮는다. 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 그걸 갖다가 성질이 완전 깨처럼 변하게 이렇게 만들면 태우거나 그걸 갖다가 그거는 볶는다 이렇게 해요. 와. 손이 뜨거우니까. 아, 이거 좀 뜨거워. 점점 뜨거워지는데 아까보다. 예. 예. 처음 덮을 때는 청보리 순의 수분 때문에 열기가 올라오면서 조심히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뜨거운 열을 받은 청보리 순은 더욱 짙은 빛깔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상처를 내주는 거예요. 잘 우러나오게. 이 과정은 뭐예요? 유념이라 해가지고 네. 차잎에 상처를 내주는 이게. 아니 왜 차잎에다가 상처를 내요? 그냥 잎으로 하면 이게 네. 차잎에 잘 우러나오질 않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차잎에 상처를 내놓으면 좀 물만 뜨거운 물만 부어도 바로 우러나와요. 차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계가 아닌 손맛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비비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두 번째 또 하고 있는데 네, 네. 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수분을 날려주고 네. 예, 차가 불에 들어갈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독성이 모든 식물은 다 있거든요. 네. 그래 아홉 분을 들어가면. 이런 보통 식물에 있던 이제 독이 제거되고 네. 몸에 유용한 이게 그게 남는 거죠. 모두 한데 모여들어 마지막 정성을 쏟는데요. 드디어 올해 첫 수확한 해청보리 순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많은 게 다 이렇게 쬐끄맣게 나왔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좋죠. 네. 보기만 해도 고소함이 느껴지는 청보리 순차인데요. 한 입 먹어볼까요? 맛이 어떠십니까? 아까랑 맛이 되게 다르네 또 이게. 되게 고소하신지. 그리고 또 사장님 단계별로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원래. 이번에는 차로 한번 마셔볼까요? 물을 넣자마자 연두빛 고운 빛깔의 차가 우러나옵니다. 청보리 순차. 네. 깊어요. 입에 맴도는 향이 이래서 이 차를 드시나 봐요. 보니까 네. 이 하나의 그 종이 한 장 차예요. 그 한 종이 한 장 이 차이를 갖다가 배우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쉽게 그 한 장을 바로 가르쳐 주나요? 1분이면 터득할 수 있게. 정석을 그대로 가르쳐야 다음에 우리 제주에 있는 분들이나 뭐 육지나 이렇게 차를 배우시는 분들이 훨씬 우리 차가 더 발전된 네. 앞으로 미래가 더 좋죠. 그러니까. 제주의 따스한 햇살과 바람 그리고 청정 제주의 자연이 만들어낸 건강한 청보리 순차. 구수한 차 한 잔으로 봄날에 푸르른 제주의 청보리 밭을 여행해보세요.